빙수상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아니 그래서 여기는 왜 온 겁니까? 네 여기 유점 잘 나간다. 빙수상 요즘 요즘에 마라탕이 대유행이라며. 이미 지난 것 같은데? 아니야. 아 그럼 왜 물어봐? 막 그래갖고 내가 이번에도 사근인천 메뉴로다가 마라탕 한번 대박 한번 내보려고 한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 장사를 바로 시작한다고요? 어이 어이. 연습은 좀 하셨어요? 왜 그럼. 자 그래갖고 이제 재료부터 소개해볼게. 홍합 절단 꺾게 기초계 간자 다음에 주꾸미 다음에 새우 아채로는 청경채, 은근, 모기, 버섯, 수준나물, 토프피, 알배추. 이 마라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분무점입니다. 분무점 없으면 마라탕이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마라탕에서 가장 중요한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부드럽게 만든 프레쉬 마라탕 소스. 내가 지난번에 랍스터 짜장 하니까 그 응가도 안 나오대. 응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 냉동으로 쳐줬다. 비싸면 사람들이 안 싸먹어. 이거 5,000원 돈 했고 이거 한 5,000원 돈 했고 해가지고 마 이거 10인분도 만들다 이가. 홀은 누가 봐요 그러면? 홀 없어. 여기 배달 전문점이야. 그래서 네 인건비가 안 들어 이번에. 저는 집에 가면 되겠네. 어? 아니? 함께 해줄래? 뭘 함께? 자 일단 주꾸미부터 한번 뜯어보겠다. 이 냉동이라 해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어이 주꾸미. 그 다음에 절단 꽃게. 그 수산물 전문 피어싱. 오 괜찮은데요? 어. 오 되네 진짜? 어. 잡고 있었는데. 기존에 간잖아 그래도. 아 맛이야. 세 개 넣어주자. 이거 홍합도 이거 통영에서 왔어. 이거는 냉동 흰다리 새우살 이만치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야채 손질 좀 하고 올게. 내가 이 야채들은 다 준비했는데 이 분모자 근데 지금 처음 보거든. 이걸 뜯어가지고 오 길쭉하게 해가지고 불려줄게요. 목이버섯 이렇게 담가놨고 연근 빼놨고 숙주 빼놨고 청경채 알배추 다 빼놨고 이제 다 준비했다. 이 마라탕 끓이자. 요리하는 과정이 복잡하면 안 돼. 육수 버튼 끓일 거다. 이 홍합뉴스 SBS 홍합뉴스입니다. 홍합뉴스 더하 홍합뉴스가 끓여지는 동안에 그 마라탕 할 때 대파를 먼저 기름에다 볶아가지고 나머지 싹 다 해가지고 마라소스 집어넣고 그게 끝이다. 숭덩 숭덩 오이 오이 기름 온 중식은 기름이다. 중식은 대파다. 중식은 센불이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연근 더하. 파기름과 연근 기름을 만든 다음에 바로 소스를 넣어준다. 와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볶아준다. 중식은 국자다. 오 맛있겠다. 이게 자 이 상태에서 야채를 싹 다 넣어준다. 목이버섯 더하. 숙주 더하. 적당히 넣어주고 나중에 추가해서 먹으면 돼. 어, 내가 먹은 마라탕은 이렇게 안 나오던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살짝 볶아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좋았어. 프로프. 저 지금 육수 끓고 있어. 지금 뿌얘진 거 보여? 대법 대법 대법을 이렇게 더 걷어주고 오케이. 저 이 육수에다가 이제 퍼프 이만치 350ml당 100g 소스 집어넣는 건데 이게 350ml가 넘어버리지. 더 넣어야지. 오이 자 이 상태에서 해산물을 넣어준다. 원 투 쓰리 새우도 4 꽃게 4 대양 꽃게 4 오이 색깔 나오네 이거. 맛있는데? 맛있는데? 해산물이랑 찰떡인데? 그럼 뭐 짜? 오이 기저귀 좀 즐겨주실 것 같은데요? 기저귀 한번 먹어볼까? 와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응응 뭐 짜 한번 먹어보자. 끝! 배달 등록해! 배달 등록이요? 응응 빨리! 알겠습니다. 일단 배달 등록했습니다. 어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손님 먹을치만 이게 좀 건져가지고 이렇게 국물은 다 줄 필요 없어. 우리도 좀 먹어야지. 대신에 해산물은 다 드려. 이렇게. 우리 집은요 이렇게 분모자당면 하나 다 플러스 추요. 그리고 이제 37,000원 받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또 플레이팅 새우 이렇게 이야 막 기가 막히네. 오이 됐어. 에 주문이 안 들어오냐? 전 2시간 지난 것 같은데? 어떻게 광고라도 좀 때려볼까요? 돈 없어! 유튜버들한테 협찬해주고 그러면은 영상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한번 맡겨보면 어때요? 영상 잘 올려가지고 조회수 막 50만, 100만씩 뜨면 상호 노출도 되고 좋지 않아요? 아는 유튜버 있나? 아는 사람들 다 돌려보려고요. 지금 뭐 해? 해볼까요? 오.
이 사람 어떠세요? 요즘 먹방 하시는 분인데. 야, 이 사람 세게 생겼네. 중년 먹방. 중년 아닌 것처럼 생겼는데? 중년 같은데요? 중년 아닌데? 완전히 늙었는데죠? 누가 중년이야 지금? 아, 왜 이렇게 화를 안 늙었는데? 아무튼 이 사람한테 한번 메일 보내볼까요? 오, 이 사람 잘하네. 야, 한번 보내봐라. 근데 그 배달 등록하기 전에 우리 상호명 뭘로 할까? 수산물이 들어갔잖아. 마라 수산, 마라 사삼, 마라 43. 오. 오. 야, 이거 좀 프리미엄 같은데? 바로 갈게요. 오, 오, 바로. 친애하는 유튜버 빙부장님께 마라탕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우량기업 우와! 저희가 마라탕 한 그릇을 협찬해드리고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인 산마물 마라탕을 협찬해드리오니 정말 솔직하게 맛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다리면 되나? 또 기다려야 되네. 여보세요? 저 그 협찬 메일 보내신 분 맞죠? 예? 협찬이요? 예, 그 마라탕! 마라... 예, 맞아요. 누구세요? 아, 나 빙부장이요! 저 그 마라탕 그 협찬해준다면서! 아, 예, 예. 아, 바로 보내드릴게요, 마라탕. 아,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예? 원! 하루 임마 이제 안녕들 하는 거야? 나 빙부장이요. 기분 좋은 아주 희소식이 하나 있어. 내가 드디어 협찬을 하나 받았네. 그 박수들 쳐. 오늘 그 무슨 협찬을 받았는지 그걸 알려주기 전에 오늘 내가 이 마라탕과 함께 술을 팔아. 아, 제가 안 알려드렸잖아요. 이 마라탕이네. 마라탕. 그 원래는 차들배기로다가 들어간 거 좋아하는데 아니 이 집은 해산물로다가 한다네. 그 마라 33인가? 33살짜리 그 주방장이 하는 건가 봐. 자 그러면은 이 해산물 마라탕과 함께하기 전에 내가 또 기가 막히게 술 하나 준비했지. 이거 그냥 먹기 좀 아쉽잖아. 진단! 주도제 병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맥주부터 만져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이야야 나이. 아. 그건 마이크 떼고, 그건 마이크 떼고. 이제 한번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협찬 받은 건데 유료 광고 띄워야 되냐? 여기에 협찬이라고 들어갈 겁니다. 그 마라 43세 협찬 받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들어가네. 아, 기저귀가 아주 쫄깃쫄깃하고 달달합니다. 야, 원래 배추가 이렇게 아삭아삭 살피냐? 국물도 한번 뭐. 해산물로다가 육수를 하다 보니까 국물이 해줄 까고 말이다. 예예. 그 어제 술 먹은 거 해장해야 되는데 바로 잘 됐다. 새우 이렇게 하는 거냐? 당면 이런 것도 없네. 어? 와! 이게 부모 자식간 당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식간에 연을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장면도 끊을 수 없네. 초미니 쭈꾸미. 아 쫄깃쫄깃하네. 이 집 대한계 쓴다. 대한계. 살이 너무 녹아버리는데 보기만 좋아 보이는 냉동인 것 같은데 이거 열받네. 쭈꾸미도 이거 냉동인 것 같은데 이렇게 쬐 깐겨 있어. 생배추인 것 같은데. 뭐야? 야, 이제 팽이버섯은 없어. 마라탕에 팽이버섯이 없는 게 말이 돼? 나 팽이버섯 해야 조회수 잘 나온다고. 이런 말 정신 나간 자가 있어. 이거 다 갖다 버려버려라. 버리라고요? 아니 맛대가리가 없는데 뭔 협찬이요? 열받게 하고 있어. 뭐해? 저 지금까지 빙부장 아스무르 협찬품 리뷰였는데 쇼. 그 아주 열받습니다. 팽이버섯을 안 넣는 게 말이 되나? 트렌드를 선도하는 그 우량기업이라며. 여기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요? 아니 맛없어. 아, 평점 점수 안 주는 거 없냐? 아니, 리뷰 쓰시려고요? 점수 제거 없냐? 뭐 점수 제거요? 노래방도 아니고. 팽이버섯 없는 게 굳이 같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쉐키야. 지금까지 빙부장 부모 자식 간당면 아스무르 했습니다. 야야. 아 선생님! 용서 불렀어요! 용서! 빨리 들어봐! 어이 마라탕이네! 아니 이 집은 해산물로다가 한다네? 그 마라 34인가? 오 마라 43! 예! 야씨! 아. 야 맛있게 먹는다 야!
애 분모자만 먹지. 마라탕에 팽이버섯이 없는 게 말이 돼? 평점 1점 주고 이스키였네. 아니 맛대가리가 없는데 뭔 협찬이여. 뭐 임마? 내가 아까서 그냥 추져버릴 거야 이거. 아! 이렇게 맛을 구리같이 만든 데가 어딨어 마라탕을. 아!